가자. 오늘 이기자. 어, 깜짝이야. 이기자. 나하고 좋아. 누구야? 자신 인상 없어. 아니야. 우윤이 형. 가만 있어. 가만 있어. 우윤이 형 스타. 이돌 가자. 엠페 다시 넘어가겠습니다. 뒷박이 된다, 금방. 하나, 둘, 셋! 헤이! 눈빨개지. 또 관심 받으니까 또.
이게 되게 오랜만에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게 기분은 일단 너무 좋네요. 일단 그리고 뭐 일단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상대 투수다 보니까 더 자신 있게 돌렸더니 또 좋은 결과 나와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저도 이게 좀 이상하게 또 켈리 선수만 만나면 또 잘 맞더라고요. 결과도 좋게 나오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네. 많이 답답했죠. 뭐 그 페이스도 떨어졌고 뭐 잘 맞은 타구도 뭐 많이 잡히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답답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 많았는데 항상 이제 코치님들이랑 좀 잘 얘기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네. 오늘도 역시 이렇게 좀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.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네. 너무 감사하고요. 또 앞으로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최선 다해서 이제 또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경기로 되게 많은 기록을 새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어떤 기록들인지? 뭐 프로 들어와서 이제 6승이라는 걸 좀 깨고 7승을 하게 됐는데 뭐 제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오늘 이난희의 홈런 그리고 또 제 뒤에 나와준 범수, 현상이, 시환이 형, 재민이. 이 덕분에 그리고 우리 또 내야수들의 외야수들의 수비와 뭐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고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팀 동료들한테 이 공을 좀 돌리고 싶습니다. 그건 몰랐는데 뭐 그것도 깼다니 뭐 기분 좋습니다. 7승이 뭐가 더 좋은지? 아무래도 7승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뭐 힘들다기보다는 뭐 제가 프로에 있으면서 늘 그런 좀 보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적응이 돼서 뭐 힘들다기보다는 선발이구나 중간이구나 그냥 나가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던지는 그런 생각으로 던지니까 뭐 잘 되는 것 같아요. 로키 정림제가 아닌가 2022 시즌은? 이제 뭐 연패 스토퍼 이런 별명보다는 정말 우리 하나 이글스가 연승 스토퍼라는 그런 말을 듣게끔 전 선수가 연승을 이어간다고 스토퍼 하니까 계속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밑거름을 만든 것 같으니까 뭐 크게 뭐 동요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승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려고 지금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.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고 또 뭐죠 잔디가 좀 이렇게 이제 좀 심은 잔디여서 번트스피 하다가 좀 살짝 발목이 돌아갔는데 뭐 크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뭐 야구장에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 소리가 들려서 좀 선수들이 힘이 받아서 이렇게 이기게 되었는데 남은 경기 얼마 안 됐지만 끝까지 응원 잘 부탁해서 좋은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게 많이 와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